자, 거기 그 313페이지 보시면 기타 상환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아,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있죠. 저당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불하다가 만기에 원금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그 부분 상환 저당이라고 있죠. 걔도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인데 그냥 참고하시면 IMF 이전에 그때 대부분의 융자 개념이 3년 만기 상환 저당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3년이니까는 단기 대출인데 3년 만기가 도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1억을 빌렸으면 여기서 기간 연장을 한두 번을 해주는데 그냥 연장해 주진 않고요. 일부는 상환을 해야 돼요. 조건이. 그럼 한 10% 상환하면 한 1000만 원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잔액인 9000에 대해서 다시 3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출 만기가 됐어도 잔액이 다 상환되지 않는 거죠. 합의에 의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불하는 금액이 제일 커지겠죠. 이게 한 번 더 연장해 줄 때 같잖아요. 그죠? 나머지 또 3년 도래하면 두 번 연장해 주니까 또 1000만 원 갚아, 얼마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남아있는 잔액이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3년 차가 되면 얘를 한 번에 다 상환해야 된다고요. 그 마지막에 갚는 돈이 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풍선 지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미국애들 표현하면은 이게 볼룸 모기지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왜 선생님 이거 왜 설명하겠어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쭉 해서 그죠? 그냥 넘어가실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모의고사 등에 또 이 표현 나오면은 그 인간이 이것도 안 가르쳐줬다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틀리면 또 선생 탓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안 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잔액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역저당이라고 돼 있죠.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죠. 일반 모기지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렇게 주택 가치가 상승할 때 일반 모기지론은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출 잔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일시불로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역저당이라는 거는 역모기지론 얘기하는 거예요. 리버스 모기지라고 그래서 이게 주택 연금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 가치는 이렇게 상승하는데 대출 잔액이 주택 가치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융자금을 분할 지급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일시불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역저당 역모기지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달 생활비 쪽으로 대출받는 거예요. 주택을 담보로.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사망을 하면은 그 집을 처분해서 일시로 상환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가면서 대출금이 점점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거는 갚잖아요. 갚으니까 만기가 되면은 대출금을 다 상환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뒤에 가게 되면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이제 또 배우시게 돼요. 그쵸? 그럼 쟤네들 비교했을 때 간단한 것도 출제해야 하네요. 간단한 것도 출제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있죠? 쟤 조기상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없다? 아, 조기상환을 하죠. 왜 못하겠어요? 예? 아니, 또 은행 때 빌리면 조기상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기상환을. 그 주택연금은 조기상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연금은. 쟤도 조기상환 할 수 있다고요, 둘 다. 조기상환 하는데, 저기 있는 보금자리로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주택연금은 안 내도 된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시험에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구별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그죠? 이거 만만치 않단 얘기죠. 이거 정해진 시간 내에 벌써 이거 1월달 2월달 다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날이 이제 한 3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32번 안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초조하겠어요? 선생이 초조하죠. 선생이. 그러니까 표정에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고 선생은 지금 초조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만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네? 일단 빠지면 곤란하고 뭐 얼굴이 보여야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하도 로테이션으로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죠? 요즘 물어보기도 겁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할 거냐고. 이상이 열심히 할 거라고 대답한 사람은 그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자 거기 314쪽에 가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있어요. 얘들도 기본적인 성격은 물어보는 거죠. 자 고정금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이 있죠. 거기서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뭐가 똑같은 거예요? 예,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자율을 우리가 5%로 자금을 빌렸다 그러면 만기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그럼 만기 때까지 이자율이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게 고정 이자율 저당대부예요. 그죠? 예. 이렇게 돈을 빌리면 가계 입장에서는 상환 계획을 세우기가 유리해요. 그죠? 매달 얼마씩 이자 내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을 일정액만 유지하면 관계가 없는데 변동금리라는 거는 이게 그 조정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3.5%에서 출발했을 때 금리가 중간중간에 약정한 기간에 따라 변하는 게 무슨 이자율? 변동이자율이죠.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이자가 변하더라도 이자율을 조정해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 이자율이 변동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있고 무슨 금리가 있으면 변동금리가 있으면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높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대신에 변동이자율은 가계 입장에서는 상환계획을 세울 때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잔액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요. 그래서 고정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은요. 저당 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인플레이딩이 발생을 하더라도 인플레이딩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죠.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대부분 누가 떠안는 거예요? 대출자가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이자율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변동금리로 돈을 우리가 대출할 때는 얘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변동금리 했을 때 대출 이자율 있죠. 얘는 기준금리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가산금리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조정을 해요? 기준하고 가산이 있으면 뭐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어? 어느 거를 조정을 해요? 기준금리를 조정한다고요. 기준금리를. 그렇죠? 아니 글쎄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작년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해줬잖아요. 이거 그렇죠? 고총과 이거 들었어 안 들었어? 어? 너 나중에 내 아버님한테 전화한다 진짜. 어? 아무리 봐도 저기 고총각은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그냥 해야지. 그냥 뭐 방법이 없잖아. 어차피 집에 가도 아버님이 검사한다며 또. 여기서 하고 그냥 가는 게 낫지. 편하잖아. 거기서 대답 못하면 큰일 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이 끝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 열심히. 고총각이 남기 시작하면 이제 또 남아서 따라서 남는 사람들이 생겨. 그렇잖아.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얘를. 얘는 대출 실행 시점에 정해지면 만기 때까지 그냥 간다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사용을 할 때 기준금리를 뭐를 쓰냐면 CD 유통 수익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픽스를 쓴다고요.
요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315쪽에 가시면 하단에 박스 중간에 박스 하나 있죠. 그럼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가면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가 변함에 따라 변할 때 기준금리로 과거 CD 수익률을 많이 사용했으나 요즘은 코픽스 지수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둘 다 써요. 둘 다. CD도 쓰고 뭐도 써요. 코픽스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D를 발행을 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CD를 발행해요. 주로 은행에서 단기 자금이 부족할 때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08년도 들어왔잖아요. 그 은행에서 발행한 전체 CD의 양이 한 2조가 넘는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CD를 발행을 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필요한 자금이 100이면 CD 발행해서 조달하는 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자금 조달할 때 얘가 비중이 작잖아요. 근데 얘를 기준금리로 쓰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코픽스라는 거를. 그래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CD라는 거는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발행할 때 얘가 무기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금 증서가 뭐 얘기하냐면 통장 얘기하는 거예요. 통장. 그 여러분 통장 갖고 있죠. 여러분의 통장은 기명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만이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무기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은행에서도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인데 은행 체면에 그냥 빌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주겠어요? 증서를 주는 거예요. 증서를. 증서를 줄 때 만약에 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CD를 발행하잖아요. 예, 이걸 발행하면 여기 있는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CD상에서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투자자는 9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이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받아온다고요. 이게 선이자 떼는 거예요. 선이자. 그래놓고 이게 만약에 3개월짜리면 3개월 이후에 은행에 가서 이 통장을 제시하면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이렇게 해서 투자했는데 한 달 뒤에 돈이 필요해요. 돈 1,000만 원이.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한 3개월 뒤면은 이게 한 1,0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버는 건데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나 30만 원만 더 주고 가져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최종 소지한 사람이 가서 제시하면 그냥 그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물주던 수단으로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무기명이니까. 그렇게 발행하는 게 CD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설명했겠어요? 틀림없이 뭔가 뭘까 그래 궁금할 텐데 또 안 물어봐요. 제가 강의한 지금까지 쭉 다녀봤을 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대신 한 거예요. 그럼 코픽스는 뭐냐면 은행에서도 자금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요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죠? 원래 그 이자율의 구성 구조가 실질 이자율 하고요 예상 인플레 하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자율의 구성 요소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원래 이자율의 구성인데 여기 있는 요 실질 이자율 있죠. 요 실질 이자율이라는 게 요게 자금 조달 비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죠. 예치한다는 얘기는 미래 더 큰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참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은행에서 주는 게 뭐겠어요. 그게 이자라고 이자. 근데 은행에서는 이자도 지불해야겠죠. 자금 조달 비용. 그다음 은행에서는 전산으로 유지하니까는 전산 서버 관리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반영된 게 실질 이자율이라고요. 그런데 또 물가 상승도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부과할지가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미래의 물가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자금을 조달과 운영을 할 때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중에 9개 은행이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에 관한 자료를 은행연합회에다 제출하면 은행연합회에서 그걸 취합해서 매달 15일 날 이걸 발표하는 거예요. 코픽스를. 그럼 그게 그 시점에서의 하나의 기준금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얘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315쪽에 상단에 가면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로 돈을 대출을 받는데 그게 영문상에서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돼 있죠. 이 캡이라는 게 모자를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변동금리니까 3개월마다 금리를 조정할 때 인상 요인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입자가 너무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서 0.25%포인트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도 대출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이게 변동금리 대출 안에는 하이브리드형 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혼합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출기간이 10년이면 초기 3년은 고정금리로 가고 그 이후는 변동금리로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금리 상환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또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 이건 또 뭐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로. 그러면 여기서 때 변동금리로 우리가 돈을 대출해 줄 때 대출자의 위험의 크기는 어디에 따라 틀려지냐면 조정 주기에 따라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조정하는 주기 있죠.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자들은 조정 주기가 긴 걸 요구하겠어요? 짧은 걸 요구하겠어요? 짧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시장에 따라서 이자율 변화의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금리에다가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315쪽에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일곱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4번 있죠. 네? 네. 자, 변동이자율로 대출해 준다 그래서 대출간의 금리 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가 조정되기 전까지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예상 인플레이보다 실제 인플레이가 높아지죠. 그 금리를 조정하면 좋겠는데 나는 3개월마다 조정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또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약정이 돼 있으면 6개월 후에나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출자들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조정 주기를 짧게 해서 그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 대출자들은 금리 조정 주기를 길게 가지고 간다, 짧게 가지고 간다. 짧게 짧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24페이지 가면 저당의 유동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부분에서도 여기도 기본적인 것만 일단 해드릴게요. 또 저당담보증권 하면 또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MBS 들어가지고 또 MPTS, MBB, MPTB, CMO 이거 하면 또 오늘 투자론에서 배운 충격도 가시지 않았는데 뭐 이것도 해야 돼? 뭐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또 기본적인 거라도 하고 가셔야죠. 자, 324페이지 저당 유동화라고 그랬을 때요. 거기서부터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증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당의 이제 유동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우리나라 민법에서요, 이 소유권하고 이렇게 저당권이 있으면 얘만 따로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민법에서는 물권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 저당권을 유동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얘가 유동화가 가능하게끔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로 인해서 저당권이라는 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게끔 해주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은행이 있고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뭐를 수신을 받아요.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로부터 뭐를 받아서 예금 받아서 대출 해줄 때 고객들이 맡긴 예금은 이건 단기 자금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여기 있는 고객에게 뭐를 해주면 대출 해줄 때 이게 10년짜리로 대출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설정하겠어요? 저당권을. 그러면 단기 자금을 갖고 와서 이거를 장기 자금으로 이걸 대체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잠기잖아요. 그럼 대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 해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저당권 있죠? 얘를 매매를 할 수 있으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이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고객이 찾으러 온 예금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거를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저당의 유동화의 논리라고요. 그렇게 해주면은 부동산 금융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고 거기 개념의 니은에 가면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현실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이 10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해서 1인당 1억씩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1억짜리 저당권이 1000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팔면 다시 또 1000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대출 1000억이 또 대출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주고 다시 또 저당권 1000개 생기면 또 팔면 다시 현금 1000억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편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에 가면 저당 유동화의 전제라고 돼 있죠. 이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저당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대출에서 갖고 있는 이 저당권이 있죠. 그럼 이게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이게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에서 사들인 저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저당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 개 살 거 아니에요. 사면 얘네들이 뭐가 다 틀리겠어요? 저당권의 성격이 다 틀리다고요. 지역별, 만기별, 금액별, 기타 조건이 다 틀려요. 만약에 현재 대부 비율이 60%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이면 6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부동산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60%를 적용해도 대출 금액이 틀리다고요. 지역별로. 그리고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의 크기도 같아야 틀려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을 쭉 모아갖고 비슷한 애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하나의 파생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를 발행하냐면 이 증권을 발행을 해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투자자는 이 증권이 수익증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있죠.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투자자는 최소한 요 수익률이 국채보다는 조금 높아야 된다고요. 이게 국채 정도의 수익률밖에 안 되면 투자자들이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높고 회사채보다는 좀 낮아도 되는데 그보다는 좀 높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지급 보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리스크가 크면 투자자는 요구 수익률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비싼 이자 주고 돈을 빌려와서 줘야 되잖아요. 대출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얘를 주택금융에서 설립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발행기관의 공신력을 높여준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수익만 조금만 주어줘도 이 사람들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때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는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는 여기 요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여기 있는 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저당권을 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당권을 사들이게 되면 얘네가 이 관리를 다 해야 돼요. 여기 빌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기상환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채무 불이행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후 관리를 얘가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럼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는 창구를 단일화하는 거예요. 얘가 시중에 있는 저당권을 사들여서 얘네가 하나의 상품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뭐는 줘야 돼요? 수수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없애는 대신에.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의 구조라고 해서 양가로 보면 저당 시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가끔씩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저당 시장이라는 게요. 1차 시장이 있고요. 2차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장은요.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있죠. 얘네하고 차입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에요. 형성 또는 발행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몇 차 시장이다? 1차 시장이에요. 그 1차 시장은 여기 있는 여기 차입자가 있으면요. 차입자하고 여기 은행 있죠. 만약에 농협이라고 가정하면 얘하고 이렇게 거래가 성립되는 시장이 몇 차? 여기가 1차 시장이라고요. 무슨 시장? 1차 시장. 그럼 이 사람이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이게 한 5억짜리인데 돈이 없어서 농협으로부터 한 3억 정도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융자를 해주면 여기다가 농협은 뭐를 설정하겠어요? 저당권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즉 대출이 실행이 됐으니까 이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형성 또는 발행되는 시장이 1차 시장이라고요. 그걸 무슨 시장? 1차. 그럼 2차 시장이라는 거는 이걸 2차 대출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걸 유동화 종계 기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역할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하고 누구 사이에?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성립되는 게 몇 차 시장? 2차. 이게 2차 시장인 거예요. 유동화 중개기관하고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되는 게 몇 차 시장? 2차 시장. 그럼 2차 시장의 역할은요?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하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보금자리론 상품, 보금자리론 대출을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업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상품 판매를 시중은행하고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위탁 판매 수수료를 주고 예, 여기서 이제 그 대출을 이제 유도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대출 자금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뭐를 발매를 해요? 증권을. 증권을 팔아서 확보한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다가 뭐를 공급해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주택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하는 시장이에요. 이게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차하고 몇 차가 있다? 2차. 그래서 2차 시장을 여기는 이제 저당권의 유통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이 유동화되려고 그러면 몇 차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2차 시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내일도 수업하시나요? 토요일 날이요? 수업 안 하나요? 네? 아직은?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 뭐 내일
여러분 주말에 쉬실 거고, 그죠? 다음 주에 저기 그 목요일서부터 연휴잖아요. 쭉 해가지고. 선생님 걱정이잖아요. 우리도 2주 만에 보잖아요. 2주 만에.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또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이 되겠어요. 그죠? 2주의 얼굴을 보면. 걱정이란 얘기죠, 이거. 어쨌든 하여간 두고 보자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실력은 또 늘려야 되겠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진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얼굴 표정만 갖고는 확인할 길은 없고. 그잖아요. 답안지를 봐야지만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답안지 내라 그러면 안될것 같고. 답안지는 무기명으로 해서. 그죠? 연휴 끝나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죠? 자. 거기 325쪽에 보면 박스 밑에 그 저당 유동화의 효과가 있죠. 예. 수요자에 대한 거는 뭐큰 저기가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게더 중요해요. 그럼 325쪽에 가면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차 금융기관 나와 있죠. 325쪽에. 예, 이게 저당 유동화의 효과는 주로 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언급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주택금융기관은 자금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자, 얘가 융자 해줬는데 이게 10년 만기로 융자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이 차입자에게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딘가 자금을 조달했을 거 아니에요. 예금을 받아서.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이건 단기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기로 대출해줬으니까 자금이 묶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묶이는데 자기네가 대출해주고 확보한 저당권을 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금의 고정화 현상이 완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기간 불일치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되니까 얘네한테 넘기면서 뭐가 늘어나겠어요? 유동성이 증가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유동성 위험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에 가면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을 해서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2차 시장에다가 뭐를 하는 이유는 매매를 하는 이유는 유동성도 높이는 게 있고 이 비율을 갖다가 높이는 것도 있다고요. 이게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구성이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자본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할때 위험 가중 자산이 뭐냐면 장기 채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기가 10년짜리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건 장기 채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얘를 늘리면 되죠.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10년짜리 저당 채권을 팔면 얘가 줄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크기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BIS 비율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시중의 금융기관들은 이 BIS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요. 8%대를 자기 자본의 크기를 8%대 맞추려고 그러면 대출을 안 해준다고요. 연말에. 그래서 연말에 그 대출 신청 들어가면 은행에서는 항상 승인이 안 떨어졌다는 둥, 좀 기다려달라는 둥 이렇게 한 다음에 해 바뀌어갖고 연초되면은 해준다고요. 대출을.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가면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죠. 거기. 이 저당담보증권은 일단은 별표는 해야 돼요. 여기서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저당담보증권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328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MBB 있고 MPTS라는 게 있고 옆에 가면 MPTB가 있고 CMO라고 돼 있죠. 근데 가로 열고 보면은 저당담보채권, 이체증권, 지불이체채권, 다계층채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이 한문, 한글 표현이 안 나와요.
예, 영문으로 써요, 영문으로. 그왜 한글 표현을 안 쓰냐면 학자들마다 번역이 틀려요.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이 제목을 외워서 들어가는데 자기가 외운 제목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문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저당담보증권의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가 이 지분형 MBS라는 애가 있고요. 채권형 MBS라는 애가 있고, 이게 혼합형 MBS라는 애가 있어요. 아, 이렇게 세 가지 있을 때, 얘가 MPTS라는 애고요. 얘가 MBB라는 애고요. 여기가 MPTB라는 애가 있고 CMO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서 물어볼 때 가장 기초적인 것만 물어봐줘요. 일단 얘네들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네?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 등에 대해서 누가 부담하고 있느냐? 뭐 기본적인 건데. 특히 얘 기초에서 많이 물어봐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여기 차입자가 있었고요. 농협이 이렇게 있었을 때 농협이 이 물건에다가 융자를 해주게 되고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설정하겠어요? 저당권. 그러면 농협은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의 기초에서 뭐를 술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얘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얘가 만약에 주택금융공사하고 거래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쪽으로 넘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이 권리를 갖고 있다가 이거의 기초에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판다고요. 그죠? 팔때 이거를 그 권리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담보로만 제공하고 발행하는 구조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로 넘어가는 구조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발행 기관이 그대로 갖고 있고 다만 단지 담보로만 제공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유권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PTS는 모든 거를 다 얘가 가져요. 투자자가. 얘가 갖는다고요. 누가 갖는다? 투자자가. 근데 여기 있는 요 MBB라는 애 있죠? 얘는 모든 권리를 얘가 가져요. 얘가 가져요. 누가? 발행기관이 갖는 거예요. 누가 갖는다? 발행기관이. 그런데 여기 보시, 간단하게 그것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에 지금 풀어줘봐야 여러분들이 또 어렵다고 그럴 거고 또 그랬다가 또 삐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가 지금 보면 삐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읍 비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MBB는 다 발행 기관이라고요. 누가 한다? 발행 기관, 발행 기관. 그래서 만약에 MBB라는 애가 나왔는데 투자자가 권리를 갖는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누가 갖는다? 발행 기관이 갖는 거예요, 발행 기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전에도 그렇게 나온 선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알면 풀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얘네가 지금 혼합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혼합형이니까 얘네 둘의 성격이 같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거는 얘네 공통점이에요. 근데 원리금을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거는 MPTS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이거는 지금 몰라도 되고 뭐 하나만 추가적으로 해주면 되냐면 여기 CMO라고 하는 애 있죠. 예, 얘가 명칭이 뭐냐면 이걸 다계층 채권이라고 그래요. 다계층. 그러니까 얘만 구조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생상품 안에 파생상품을 또 만든 거예요, 이게. 요 중에서 계층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애는 뭐 하나밖에 없다. CM 하나밖에 없어요, 얘 하나밖에. 근데 만약에 이런 애들이 계층이 여러 개로 되어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시험에 내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게 준다고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가서 답을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는데 어쨌든 저거는 기초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자, 거기 330페이지 가보세요. 하단에 보면 예제 있죠? 예? 예제. 예제 보시면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거기 보면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고 돼 있죠. 예? 지문에.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종류 있죠. 예, 여러 종류를 발행하는 다계층은 뭐 하나밖에 없다. CFO 반게 얘가 답인 거예요. 얘는 영문상에서 MPTB로 돼 있잖아요. 원문 안에 들어가서 앞글자 닦고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포인트만이라도 알면 문제 풀 수 있게끔 단초를 줘요. 출제자들이. 여기를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의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구별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답 맞히는 데는 자 33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335페이지에 가면 거기 문제 3번이 있죠. 예? 예, 거기 보면 저당담보부 증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돼 있죠. MBB는 다 누가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걔가 답인 거예요. MBB 떨어지면 MBB는 무조건 누가? 발행기관이 다 중심인 거예요. 발행기관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확실하게 그게 문제를 구성을 해서 줘요. 맞추게끔. 그런 것만 잘 하셔도 답 맞추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만 그 거기 336페이지 한번 또 가보세요. 거기 5번에 가면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1번 지문에 가면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놨잖아요. 이거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주고 요거 뒤에 나왔던 게 그 문제라고요. 한 번은 틀리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MPTS 있죠. 얘는 지분형인데 관련 위험이 누구에게 이전이 돼요? MPTS는 다 투자자잖아요. MPTS는 다 누구? 투자자. MBB는 다 누구? 발행기관. 에? 이거 해갖고 어쨌든 간에 구별을 해서 답을 맞출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돼 있죠. 예, 걔들은 별표해야 돼요. 자 그런데 339페이지 가시면 거기서부터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죠. 예? 예. 근데 어디로 가보시냐면 342페이지 있죠. 아 거기 가면 그 주식에 분산돼 있죠. 주식에 분산.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는 5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어요. 그죠? 예, 근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서는, 투자에서는 이 분산에 적용이 안 돼요. 거기 저기 그 343페이지 있잖아요. 가면은 거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분산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죠. 예, 그거 맞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지난번에 틀렸다고 돼 있으면은 맞다라고 수정해 줘야 돼요. 이것도 개정된 거예요. 개정. 예, 예 다시 맞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게 원래 특례 조항이었는데 아, 바뀌었다가 작년 10월 24일자로 다시 또 개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 해당이 된다. 특례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례사항. 아니,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 이게 주식분산에 대한 게요. 이게 주택금융공사법 제15조에 있는 사항인데 이게 원래는 자기관리가 30%였고요. 1인당.
위탁 관리를 40%를 줬었어요. 그리고 기업 구조 부동산은 이거를 적용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례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2017년 1월 달에 1월 23일인가 개정을 시킨 거예요. 개정을 시켜서 전부 다가 몇 프로 이상? 예, 50%. 그러면서 얘가 이제 빠진 거예요. 특례 사항에서. 예, 그랬다가 얘가 특례 조항이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문제가 됐으니까 다시 가 가지고 10월 24일 날 다시 수정해 가지고 얘네 둘은 위탁 관리는 얼마? 50% 주고 기업 구조조정은 요거 적용 안 받는다고 다시 바꿔 준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는 지금 똑같은 특례 조항이 살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이 주택금융공사법을 뒤져도요. 이게 명시가 이렇게 안 나와요. 얘 특례 사항을 찾아가서 거기 보면 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조에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분산의 적용은 기업 구조 부동산 투자에서는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예. 거기까지 해 놓고 아, 연휴 끝나고 와서 여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뒤로 가셔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와서 이제 개발에 대한 거 관리 마케팅 약수를 하고요. 우리는 3월 첫째 주까지가 이 수업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연휴 때 쉬어가지고 주가 7주밖에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3월 첫째 주까지는 이 기본서 수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진도는 3월 둘째 주부터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진도를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선생 입장에서는 걱정이죠. 뒤에 또 간평도 싫어하시는데 간평도 기본적인 것만 해도 6개 나오면 반타작은 할 수 있어요. 최소한 3방식 안 해도 네? 뭐 많은 거를 주문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 개를 많이 하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가유순 전후 한 거 기억하시죠? 그 순서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아까 승수 배웠죠? 승수라는 게 뭐 의미한다고 했어요? 회수기간 회수기간. 그러니까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승수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총소득 승수가 있고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어느 게 커요? 어느 게? 순소득이 커야겠죠. 순소득이. 그러니까 수익이 작으니까. 에?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 알아야 돼요. 그게 1보다 커야 돼요. 부채 감당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금융에 들어와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해 봤죠? 그렇죠? 원금 균등했을 때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체감식이라고 그랬어요. 체감식. 그렇죠? 원리금 균등에서의 원금 상한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많은 거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도 에? 집에 가시면서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에? 지금 선생님이 언급한 건 나중에 테스트할 때 다 문제로 해줄 거예요. 그죠? 에? 지금 언급한 애들이 다음에 테스트할 때 17번, 18번, 19번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 그러니까 확인 잘 하시고 그죠? 자, 연애도 잘 보내시고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